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축도의 능력자가 됩시다. 무슨 능력자가 된다고요? 축도의 능력자가 되자 됩시다. 에이, 목사님, 축도는 목사는 하는 거지, 뭐, 우리 평신도 안 하는데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이 축도라는 말을 다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축복 기도. 네,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윤순선 집사님, 저기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축복을 해주시면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내가 기도를 부지런히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 어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기도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믿어지시면 아멘. 이루어지는 기도자, 이루어진다. 근데 어떤 기도는 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신다. 왜 그럴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우리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를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고, 기도했는데도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다. 뭔 수를,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축도라는 말을 쓰니까 목사님들만 하는 건데 아니고, 축복의 기도를 하시되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능력자가 되자.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노아 방주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는데, 셈이라는 아들하고 함이라는 아들하고 야벳이라는 아들, 요세 아들이 다 방주 들어가기 전에 결혼을 했대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왜 노아 할아버지한테는 딸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아, 딸 없는 사람 있나? 딸만 있는 사람도 있네. 우리는 아들, 딸. 딸이 되게 좋은데, 요 노아 할아버지한테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고, 그세 아들이 결혼을 했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아멘. 결혼을 해가지고 여기서 짝이 있고 짝이 있고 짝이 있고, 그리고 노아도 짝이 있고, 그러니까 전부 다몇 사람? 8명, 8명. 8명이 나와가지고, 와, 쳐다보니까 기똥차게 하나님이 정리를 싹 하셔가지고 깨끗한데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뭘 했느냐 하면은 농사를 지었대요. 뭘 했어요? 농사를 지었는데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포도나무. 자, 근데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나무 심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포도주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아마 아담의 후손들이 쭉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 방주 들어가기 전에 옛날 사람들이 포도주를 만들어 드신 걸 노아 할아버지가 알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잘 잡수셨대요, 포도주. 포도주를 먹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노아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취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벌거벗었다. 노아 할아버지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몇 년의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잘 드셨는데 포도주 먹고 나니까 열이 나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옷을 다 벗어버렸대요. 옷을 벗고서 자고 있는데 누가 봤어요? 함이라는 아들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깊은 의미를 갖지만은 깊이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함이 아버지 장막에 들어가 아버지 에이 술을 잔뜩 마셔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근데 여기서 함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하면은 아버지의 뭘 보았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대요.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하체를 보고 나와가지고 함이 자기 형제간들 셈하고 야베다고 야야야야 셈아 야베사 왜 그래? 야 지금 말이야 아버지가 장막에 저 집이 전태 있는데 술을 얼마나 드셨던지 퍼질러서 그냥 자는데 뻘거벗어가지고 아버지 고추가 다 보였어. 하체가 보였다고 얘기를 했더니 요 셈하고 야벳이라는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덮어드리고 그리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나왔다. 이해되시면 하면 여기서는 하체에 대한 얘기를 드러냈고 이들은 옷을 벗어 가지고 가가지고 사체를 감추어 주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생활하면서 남의 허물을 들춰내야 돼요? 감추어 줘야 돼요? 알기는 뚫어지게들 알면서도 실체는 저놈의 할망탕 이거 저게 그거 들춰내지 말고 어떻게 하자? 감추어 주자. 첫 번째 이야기 이해되시면 하면 야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잘 보세요. 노아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잠드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노아 할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열이 오르니까 다 벗어붙이고 내 팔다리 쫙 꺾어서 자는 모습을 쳐다보니까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서 그것을 들어가지고 세마 야베사 야야야 야야 아버지가 말이야 술 취했는데 보니까 그러니까 셈하고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벗어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리워 드렸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물어볼게요. 남의 하체 아니 남의 그 뭐야 허물을 들춰내야 돼요? 감춰줘야 돼요? 아이고 저 뒷집에 할망탄거 그거 얘기하는데 얼마나 아이고 그놈 할망탄거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아이고 들춰내면 재미나지 않아요? 안 그래요? 오, 재미들이 없나 보네. 남의 잘못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고 감추어주는 사람이 있다. 이해되시면 나면 그럼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자고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자. 믿어지시면 나면 근데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이제 노아 할아버지가 술이 깼어요. 술이 깨가지고 수근수근 하는데 이 새끼들이 야 임마 뭔 소리야? 그랬더니 할망탐구가 옆에 있다가 여보 여보 아이 술을 먹었으면 좀 적당하게 먹지 뭐 그렇게 많이 퍼마셔가지고 어? 빨가벗고 있어가지고 함이 들어가서 그거 쳐다보고 애들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애들이 뒤돌아가서 당신 덮어주었대. 그때 그 말을 들은 노아 할아버지가 뭘 했다고요? 예언적인 기도를 했다. 이해되시면 하면 요 얘기를 자기가 취해서 벗어놓고
그 치에서 벗어놓은 사건에 대해서 자기 함이랑 아들은 하체를 들춰내가지고서 잔소리 짜자자자자자자 했고, 자기 두 아들은 감추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술이 깨난 아버지 노아가 세 아들에 대해서 뭘 했다? 기도를 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예언적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셈이라는 아들은 장막에 거하고 그 장막 안에 야벳이라는 아주 아들은 창백해 되는 물질이 풍성한데도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고, 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를 좋아했던 함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종이 됐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하체를 뭐 남의 얘기를 들춰냈다 그것도 중요하고 덮어준 것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이 노아 할아버지가 깨가지고 세 아들에게 예언적으로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뭐에 어떤 사람이 되자? 축도의 능력자가 되자.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축도가 성취된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었는데 그대로 성취된 사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 어떤 사람이 축복을 했더니 그 축복이 그대로 된 사람들이 있더라. 어떤 사람에겐 저주를 했더니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과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셈, 노아라는 이 할아버지, 인류의 두 번째 조상이죠. 아담이 이제 다, 아담의 후손들 다 죽고, 노아 할아버지 후손들이 오늘 우리들인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셈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항인종인데, 이 항인종인 유대인을 통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온 세상에 모든 영혼들을 덮으시는 장막이 되셨다.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물질이 창대해가지고 세상에 부유한 것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교는 셈의 장막 안으로 들어왔다. 함은 흑인들의 조상이라고 그러는데 노예로 굉장히 어렵게 고통스럽게 살았더라. 이렇게 노아 할아버지 얘기도 있고 또 아브라함의 얘기도 있고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얘기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못하지만은, 야곱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었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열두 지파에 대해서 전부 다 얘기를 해요.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런데 특별히 야곱이 열두 아들 가운데 유다에 대해서는 너에게는 왕권이 있다. 왕의 권한이 있다. 그러면서 유다 지파에 대해서는 왕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축도해줌에 따라서 각자에게 성취되는 것이 다 다르더라.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하고 축도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그 자식들이 아무런 뭐가 없어. 기도의 능력자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축도의 능력자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요. 이제 엘리 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쭉 지내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어렸을 때부터 입에 말을 해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100%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이 말한 것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한 건 어때요? 아이고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데도 축도의 능력자가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되자고요? 축도의 능력자가 되자. 이 말씀이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은성 씨나 병길 씨, 우리 이제 귀한 아들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보면은 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노아가 벌거벗어서 각자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축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자가 있더라. 여기까지만 그냥 생각으로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뭐 여기는 뭐 큰 사업가가 없으니까 어떨지 모르지만은 우리 삼성 그 아버지가 이건이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이 누구지? 자, 어떤 그렇다 치고 이 이건희 씨의 아들, 딸이 하나예요? 여럿이에요? 저 몇 명인지 몰라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건희 씨의 자녀들이 딱 이재용 하나가 아니고 아들, 딸 여럿이 있다고 할 때에 아버지가 보고 너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 이 부분도 굉장히 목회자들도 그냥 내가 어느 교회 다닌다. 우리 목사님이 그냥 날 보고 너 신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 됐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대한민국에도 영적 흐름이 있어요. 뭐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설명 드리긴 못하지만은 이 영적 흐름에 큰 가지들이 있는데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목회를 하면서도 영성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배워 사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세상의 학문도 무슨 학파가 다 있어요. 세상의 학문도 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정치도 뭐 노무현이 파가 있고 뭐 문재인이 파가 있고 뭐 또 지금 말씀 많은 이 뭐 무슨 파도 있고 그런데 다 이 파벌이 있듯이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한 가족에 자녀가 여럿이 있어도 그 사람의 자녀 가운데도 영적으로 흘러가는 가문이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희 같으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부모님들이 계시고 아버지 형님이 계시고, 근데 저는 믿어서 신앙으로 가지고 생활해서 목사까지 됐는데, 이쪽 그러니까 저희 큰아버지 집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불행스럽게 뭐 군대 갔다 와가지고서 탈령한 놈도 있고, 그 다음에 못하다가 어떻게 다쳐가지고 못한다,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그런 가문들이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저에게도 남매가 있는데, 아들, 딸, 영적인 부분은 어디로 흘러갈까? 제가 아들이 목사 되기를 원했는데 얘는 목사 싫대요. 근데 사모가, 딸이 사모가 돼가지고 목회자를 도와서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흐름이 있고 영적인 흐름이 있다면 요 흐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가 영적으로 기도해 준 것이 후손들에게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가 그 영의 흐름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무나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축도자의 신앙. 축도자의 신앙의 상태가 대단히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내 신앙이 어떻느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를 지어가지고 방주에 들어갔다 나오기까지 그게 얼마 많은 세월인지, 뭐 그래서 사람들의 연세가 120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어떤 사람은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아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나오고, 이렇게 노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통해서 아브라함도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75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아, 예, 너 고향 산천 부모 형제 다 떠나. 아니, 나이가 들어가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떠나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끌고서 떠났어요. 떠났는데 살다 보니까 누가 생겼느냐 하면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첩의 자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아, 예, 내 첩의 자식, 첩하고 첩의 자식 내보내. 그것 쉬운 일 아니에요. 내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하나 이삭 남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아, 예,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신앙의 생활 가운데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났고, 그거 버리라고 그러니까 버렸고, 가장 귀한 거 바치라고 그러니까 바치니까 그제야 하나님께서 이제야 됐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신앙은 이제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고요. 이삭은 아버지 말씀 따라 제단에 목을 내밀어야 됐고, 야곱은 얍복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지면서 새로운 이름을 얻어야 됐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에도 갔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축도자의 신앙인을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땠다고요? 철저하게 자기가 깨졌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축도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철저하게 깨어져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죠. 저도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드려볼게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어요.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됐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불러 모으고 각자 기도를 해주는데 여기에 참 어떤 비밀이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누구의 아들들아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그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에 말을 할 때에 야곱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니 잘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야곱에게 열두 아들이 있었을 때에 야곱이 죽어갈 때에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각자의 열두 지파에 따라서 이제 기도를 해 주시는데 부를 때는 뭐라고 불렀어요?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라. 이해되시면 아멘. 자기의 옛날 이름으로 자식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할 때에는 무슨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자식들에게 말을 했다. 이 구분이 이해되시면 아멘.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가서 말할 때는 일반적인 인간관계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왕같은 족속의 거룩한 나라여 주님과 같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자. 이게 되지 아니하면은 기도했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은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고 우리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별소리를 다 하지만은 결국은 뻥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취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의 마치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흐름에 깊이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영적 흐름에 바로 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축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한답시고 제야 믿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리고 아무 소용없는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도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아무 소용없는 그게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우리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난 너희 아버지 야곱이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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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를 딱 불러 모아놓고 말할 때는 누가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축도하셨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로 바로 설 수 있는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희망사항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축도에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기도자. 우리는 기도자가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를 하셨다. 여러분들과 저의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언어가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요 반대되는 말씀이 나와요. 반대되는 신명기 18장 20절로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선지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러니까 다 두려워해요.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목사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아이고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제가 목사지만은 목사 노릇 제대로 하는 목사인지 저도 잘 모를 때가 한참 많아요. 요즘은 또 많은 목사들 하도 어디서 목사 됐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의 신명기 18장 20절 이하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방자하게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입에서 나오는 대로 경상도식으로 말한다면 씨부리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깊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말씀을 우리가 딱 기억을 하시면서 아, 저 사람은 방자에 말한 거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1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그럼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능력 있는 기도를 주께 드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내가 먼저 주 안에서 주와 연합한 자가 되어야 축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 성경 너무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간단하잖아요. 노아가 말을 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 말한 그대로 성취를 시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거짓 선지자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시니까 그건 듣지 않아.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축도자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변화된 사람. 아,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과 연합한 자. 내가 먼저 진실되게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도록 주여 내 심령을 살펴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내 가족의 후손들에게도 영적인 흐름이 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딸이 많고 아들이 많아도 그 가운데 흘러가는 영적 흐름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많이 있어도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영적 흐름이 있어요. 학문에 있어서도 무슨 학파가 있듯이 정치에 무슨 계파가 있듯이 주님의 영성의 흘러감이 있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사와 은혜와 말씀의 모든 것을 그냥 집중적으로 누구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기를 원했는데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바른 계통의 영적 흐름을 주님을 바로잡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